안녕하십니까, 하팀장입니다. 제가 지금 도로변에 나와 있는데, 도로변에 나와 있으면 오늘 건물이 도로변에서 가깝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쪽 방향 건너편 쪽으로는 대구교육대학교 그리고 대구고등학교 건너편에 있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영남대학교 병원 정문 들어가는 그 길 건너편에 나와 있습니다. 현재 이쪽은 대구에서 임대업하기 좋은 동네로 손꼽히는 위치이고요. 왜 손꼽히냐? 여기는 일단 학생 수요가 많습니다. 그리고 대구 동성로 수요도 이쪽까지 많이 찾으시고요. 그리고 영대병원에 종사하시는 뭐 간호사, 의사, 아니면 거기 종사하시는 뭐 직장인 분들, 그분들의 수요가 넘쳐납니다.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가 있어서 거주하기도 참 좋고, 그리고 교대역까지 천천히 걸어가면 10분, 좀 더 걸으면 10분 채 안 걸리게 교대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주변에 앞으로 저기 대구 대표 도서관, 지금 미군부대 헬기장이 대구시에 반납을 해서 그 헬기장이 대구 대표 도서관으로 꾸며집니다.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는 뭐 힐스테이트, 뭐 골드클래스, 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지금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 정말 기대가 큰 그런 위치이고요. 그 위치에 월세 잘 나오고 세 잘 나가고 그리고 살기 편한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이 건물은 요 도로변에서 바로 뒷집입니다. 뒷집. 이 건물이 첫 번째 집이고요. 오늘 건물은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인데 힐링타운이라고 간판 적혀있는 건물입니다. 아, 건물 외관도 뭐 알록달록하게 지은 건물인데 뭐 주차장 바닥도 컬러 콘크리트 문이 주차장 바닥으로 마감을 해뒀고, 건물도 뭐 직접 뭐 거주하고 계시고 하시니 관리도 꾸준하게 잘 되고 계십니다. 그리고 1층은 주차장입니다. 주차장 앞쪽으로 이렇게 두 대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도 총 4대 주차를 할 수가 있어서 주차는 총 6대 주차 라인이 있고요. 그리고 내부에는 원룸과 3룸 이렇게 주인세대 한 세 가지 구성으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리고 CCTV는 자 이쪽에 현관 비밀번호 창 누르는데 옆에 매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건물 준공 난 지가 한 6년 정도 된 건물인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 참 잘 되고 있습니다. 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 엄청 관리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.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이런 문양이 있으니까 뭐 집도 뭔가 손님을 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. 불도 탁 들어오네요. 자, 그리고 2층은 총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목작업으로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. 여기가 이제 원룸 3개와 3룸이 하나 있는 구조인데 3룸도 이제 이 건물 전부 다 월세가 놓여져 있습니다.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룸, 투룸, 3룸 모두 다양하게 임대가 잘 되고 세를 또 잘 받고 있고요. 그리고 3층도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원룸은 보통 한 40만원, 그리고 3룸은 뭐 60, 70만원 그렇게 세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월세가 이제 건물이 노후가 되고 세월이 지나도 월세가 깎이는 폭이 적어요. 만약에 수요가 좀 적은 쪽에는 월세가 좀 건물이 구축이 되고 노후가 되면 어떤 곳은 뭐 2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건물도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월세가 처음 세놨을 때보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주인 세대 입구인데 보면 뭐 내부가 엄청 기대되지 않으십니까? 이렇게 지금 현재 주인분도 잘 꾸며놓고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건물 지을 때부터 참 신경을 써서 지은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. 단독 옥상으로 되어 있어서 주인 세대에서 사용하실 공간도 아주 넓으니 거주하실 분도 뭐 충분히 만족될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. 내려가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건물 1층에 내려왔습니다. 자, 요 건물 내용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원룸 6개, 3룸 2개, 주인 세대에 총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대지 229제곱미터, 건물 383제곱미터, 2015년 11월 24일날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. 주차는 6대 가능하고 현재 매매가 13억, 현재 대출
설정은 4억 5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쓰고 계신 게 2억 7천 쓰고 계시고요. 현재 보증금 2억 4,800만 원. 그리고 월 현재 인수 가격이 7억 8,200입니다. 월 수익은 374만 원에 은행 이자 90만 원 제외하고 284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.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그러시면 9억 8,200만 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건물 내용 뭐 들어보시면 지금 인수할 수 있는 인수 금액이 좀 높습니다. 이 대출이 좀 적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풀어드릴 수 있고 건물을 인수할 때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. 그리고 이 건물이 접한 도로는 실질적으로 4m 도로인데 뭐 차 한 대 꽉 끼어서 들어가는 4m가 아니고 널널한 4m입니다. 아마 직접 현장 나오셔서 보시면 뭐 도로가 진입하는 도로가 그렇게 좁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고요. 그리고 이 뒤쪽 편으로는 10m 도로가 바로 접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1층에 이제 상가들이 많이 있는 요 상가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. 저기 후포수산은 대구에서 회 맛집으로 유명한 횟집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건물은 영대병원, 그리고 교대, 영남이공대학교, 그리고 동성로 시내수유까지 가지고 있는 건물 소개 한번 해봐드렸습니다. 오늘 건물 보시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